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남도의 가을 정취도 무르익기 시작했는데요. 추석을 앞두고 광전남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.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가을을 알리는 붉은빛 상사화가 굽이굽이 이어진 산책길을 따라 수줍게 피어났습니다. 축구장 200여 개 면적에 상사화 군락지가 있는 영광 불갑산 일대에서 상사화 꽃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붉은 꽃길을 걸으니까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고 소녀 같은 기분이 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붉은 꽃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오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왔는데 참 좋습니다. 추석을 열흘 앞두고 전남에서는 가을 정취를 듬뿍 담은 축제가 곳곳에서 펼쳐집니다. 함평과 여수, 곡성과 구례에선 꽃과 음악을 주제로 한 축제들이 개막을 앞두고 있고 광양에서는 전어축제가 장성에서는 편백나무 산소축제가 열립니다. 광주에서는 과학과 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들이 시작됩니다. 국립광주과학관에선 과학발명 페스티벌이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. 약 5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. 뭔가를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내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선 나흘간의 일정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국악행사 임방울 국악제가 펼쳐집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